그 투자는 끝없는 아이디어예요. 어디가 저평가됐지? 라고 질문을 해야죠. 애들이 쳐다보지 않는 곳이 어디지? 애들이 지금 전부 게시판에 쓰고 있는 건 뭐지? 종목 토론방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 인기 있는 토론방이 좋은 게 아니야. 그리고 테마가 붙으면 끝나잖아요. 가까운 예로 우리가 대북 테마가 시끄러웠던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. 현대건설이 상까지 쳤었네. 상이 친 거고 상. 얼마나 시끄러웠냐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뭐, 무언협상, 트럼프 무언협상, 무언협상, 협상한다고 협상은 다할 때마다 반등 나와가지고 작살났죠. 그죠? 근데 지금 요구가 있다니까.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되는 건 전문가들이 막 테마 나오면 테마 또 얘기를 하잖아요. 그거 들으면 여러분들 다 죽어. 테마로 얘기하는 전문가는 가까이 가지 마. 우리는 테마가 나오면 때려. 그건 내가 잘해. 88TV 가면 다 있죠. 5G 테마도 마찬가지잖아요. 5G 하고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었어. 근데 5G 거기서 별로 못 갔어요. 많이 못 갑니다. 좀더갈것 같은데 많이 못 간다고요. 그럼 이런 것도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대북 테마나 마찬가지예요. 이거 올려놓고 여기서 찝찝 하면서 다 파는 거야. 나와야죠. 그리고 대북에 대해서 화장품은 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? 이게 화장품은. 이 모습과 5G의 모습이 그 모습이 그 모습 아니에요? 보면 똑같잖아요. 숨을 숨을 죽어가는 거예요, 이제. 얼마나 시끄럽습니까? 화장품. 지금도 화장품만 그러면 자다가도 까딱까딱 놀래, 그냥. 그 나중에 뭐 변두리 화장품까지 다 나와서 토니 모리니 뭐니 해가지고 전부 애들 작살 났잖아. 요즘에도 화장품 가끔 반등 나오면 그냥 깜짝깜짝 놀래더니. 자, 아모레퍼시픽 보시고요. KMW 한번 보세요.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보세요. 비슷하죠?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. 테마가 형성된 자리에 지나 보면 이 자리라고요. 그리고 나중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죠. 테마가 거지되는 거죠.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죠? 우리 회원 게시판에 보면 있는 종목들이 시끄러울 때산게 아니라 전부 언제 샀어요? 아무 소리가 없을 때 샀던 거예요. 소리가 나오면 그때는 먹을 게 별로 없더라고. 소리가 없어야 돼요. 근데 투자가들은 소리 없을 때안 사요. 외로워요. CGN이 무슨 우리가 소리 나올 때산게 아니에요. 그때 우리가 CGN 살 때는 코로나 이런 거 얘기도 없었어요. 이게 CGN이네요. CGN이 여기 10월 여기 샀네. 여기 샀잖아요. 이게 저 계좌를 연동된 차트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. 매수는 바이, 비, 패도하면 셀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럼 여기서 과연 이게 코로나가 뭐 그때는 아직 나오지도 않을 텐데. 테마주는 언제 사야 돼요? 아무 소리도 안날 때. 그래서 아무 소리 안 나는데 사놓고 그냥 회사가 좀 매출이 좀 늘고 있구나 착한 마음으로. 그럼 사야죠. 지금 시즌 어떻게 됐나? 봅시다. 요즘에 시즌이 시끄럽더만. 오늘 아주 그냥 정고점이 또 왔네요. 그죠? 그쵸? 우리는 다 팔았어요. 당치고 다 때려치다. 그러니까 뭐더 가든 말든 그건 먹어야죠. 또 조용한데 여기 찾아야죠. 아무 소리 안 나는 종목. 바닥은 뭐요? 아무 소리가 안 난다. 팔 때는 CM송이 붙는다. 근데 바닥은 답이 없는 곳에 돈을 들이대는 거야. 투자에서 가장 멍청한 짓이 답이 있는데 들어가면 늘 그건 물먹는 거야. 근데 바닥은 언제 같이 오냐? 이런 환란과 같이 와요. 그러면 뭐 우리가 약장 사요. 아무도 안 찾아가는 쓰레기 사다가 나중에 CM송 퍼뜨려 가면서 팔잖아요. CM송 우리가 안 만들어요. 세력들이 다 알아 만들어줘요. 그죠? 그럼 우리는 그냥 CM송 들어가면서 버리면 돼요. 근데 여러분도 지금까지 테마주 이렇게 전문가들 카페 찾아다니면서 막 테마들 이름 막 적고 전문가 방송 가면은 막 이렇게 테마주 싹 불러주고 정리해서 막 올려놓은 곳 카페가 적고 안 그랬어요? 그거 다 쓰레기야. 팔때된 종목이야. 근데 프린트까지 막 해주지. 어디 오프라인 강의 가면 프린트해줘 막. 뭔 테마주, 뭔 테마주 해서 정리해주잖아. 정리돼 있어, 카페에 또 많이. 그건 죽는 거야. 광고하는 거죠. 투자가들은 늘그장 조정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부정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.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의 주주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됩니다. 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88TV 회원들의 계좌를 보면은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8월 달에 저점을 많이 잡잖아요. 이 KF 같은 것도 보면 저점이 8월 6일이죠, 6일. 요새같이 장이 힘들 때 여기 어디서 바닥 잡을 거예요, 종목들이. 종목들 바닥은 장이 힘들 때 대충 8월 6일 날 많이 잡았어요. 그죠? 그러면 코미팜? 코미팜도 보면 여기 8월 6일이 바닥이잖아요. 장이 어려웠잖아요. 19년 8월. 그죠? 이렇게 쏟아졌을 때이 언저리가 도망갈 자리가 아니라 뭔가 고민해야 될 때고 매수할 자리죠. 그죠? 지나고 나면 잘 보이는데 지금은 정신이 이미 전부 혼미해, 혼미해, 지금은. 그래서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 종목도 여기 8월 6일 날 쌌네요. 대충 8월 6일 날 쳐보면은 애들이 많이 영진약품도 지난번에 8월 6일 날 쌌죠. 그리고 시세를 많이 놨는데
약품은 어제 저점 잡고 오늘은 도망가네요. 그죠? 이번에 너무 많이 아프게 맞았어. 그래서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 중소형 주들이 많이 맞으면은 바닥이 우선주 같은 것도 많이 맞으면은 날짜가 바닥이 동시다발적인 게 보여요. 전 종목을 보셔야 돼요. 공부 안 하고 하면 안 되지. 이런 거는 배당을 한 700원 주던데 주가가 10,000원 정도면 7%의 배당 나오겠죠. 그죠?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. 7% 배당을 받을래? 만약에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서 2만 원 간다. 그래도 700원을 받으면 내가 원가가 10,000원이다 그러면 7%의 배당을 계속 받는 거죠. 그래서 장기 투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. 배당 투자는 특히 더 바닥에 사야 되겠죠. 그죠? 배당 받으려고 한다면 장이 나쁠 때 사야죠. 많이 빠질 때 줄빵 내려올 때 배당을 계산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담아서 가셔야 돼요. 물론 이번에 그 저점을 깬 것도 있지만 안 깬 종목도 많이 있을 거고요. 그래서 많은 종목들을 공부해야 돼요, 여러분들. 코리아 서킷도 같은 거는 잘 보시면 저점을 안 깨죠. 바닥이 8월 6일, 7일이잖아요. 그죠? 날짜가 비슷해요. 10월 30일. 이번에는 뭘까요? 그러면 종목들은 대충 많이 맞은가 보네. 지난 금요일 날. 우선주는 지난 금요일 날 많이 맞았네요. 대충 많이 맞았어요. 중소형주로 보면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는 저항한다 그럴까? 잘 안 빠지죠? 그다음에 LG전자는 이것도 어제 저쪽은 안 깨네요. 어제가 많이 아팠던 자리인가 봐요. 예. 오늘 튀어오르는데 결국 지수와 연동된 종목인데 인기 없는 종목이었죠.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물론 뭐 이 자리가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. 딱히 뭐 찌끗한 여기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. 적당 대충 사면 여기서 하면 안 돼? 많이 아플 때 대충 조금씩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. 여기서 막 질렀다가 여기 오면 상처 입고 나서 주가가 바닥을 쳤는데도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은 손이 안 나가. 상처를 안 입는 방법은 뭘까? 그건 여러분들이 주주하려고 어디서 사도 상관없어. 어디서 사도 상관없다고. 막 떨어질 때 어디서 사든 거 상관없어요. 뭐 여기서 사든.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돈 생기는 대로 좋은 회사를 조금씩 사나가는 거 좋은 거예요. 인수부도 같은 거 계속 사나가야죠. 근데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간다고. 이렇게. 이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야. 좋은 방법은 분할 매수고 더 좋은 방법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장이 많이 힘들 때 여러분이 노려보고 있던 종목을 사시는 게 좋죠. 이 사업은 마음의 사업이라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요. 주가가 싼데 손이 안 나가요. 마음이 얼었던 손이 얼어붙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손정희 책을 많이 읽어봐요. 70조가 1조가 될 때까지.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이 100만 원 나오는데도 안 팔고 잘못되는 거 아니야. 거기서 포기했으면 깡통이지. 70조가 1조가 되는데도 잘못되는 거 아니야.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과매도 된 상태에서는 이제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? 내일은 난 몰라요. 그죠? 찬송가 부르면서 그냥 뉴스 보지 마세요. 뉴스가 여러분을 더 공포스럽게 하고 또 유튜브에는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유튜브 같은 거 안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정치적인 색깔이 많은 유튜브들이 많아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마음의 치유를 필요할 때는 상처를 넘어 입었을 때는 매매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쉬어보는 것도 좋아요. 주식을 떠나서 주식을 아예 보지 말고 몇 년 동안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상처를 치유하면은 여러분들이 치유가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주식을 잘못 샀어. 몰빵 쳤어. 너무 힘들어. 그러면 몰빵 쳤을 때는 언제나 10% 손절을 해야 돼. 10% 손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. 저 밑에 50% 빠진 데서 손절하게 돼 있어. 파움 시스템은 뭐야? 조금씩 담아가면서 그냥 주주하려고 사니까. 그리고 거래 안 되는 종목 사니까 장이 나쁘면 팔지도 못해. 살 때도 거래 안 될 때 사잖아요. 팔 때 되면 뭐예요? 거래가 잘 돼요. 유진이 뭐 이렇게 막 거래가 많이 된 종목이 아니었잖아요. 그죠? 올라가니까 거래가 많아요. 보세요. 거래, 밑에 거래 좀 보세요. 충분히 팔 수 있잖아요. 전파기지국, 이런 거 정말 너무나 좋았잖아요. 전파기지국. 이건 힘들고 어려울 때 주가가 싸다고. 줄상 막 나오잖아요. 중소형주의 메리트예요. 걔도 안 물어가 이럴 때 아무도 안 사. 아무도 안 살 때 종목을 사놓고 외롭지만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. 근데 이런 데서 신용 걸었는데 밑으로 빠지면 깡통 나요. 근데 중소형주에다가 신용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이번에 뭐 굉장히 많이 신용 걸었던가 봐. 그러니까 주의가 많이 나왔죠. 소수 지점에서 매도 나와가지고. 그거 무슨 얘기냐면 중소형주들 깡통 다 난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들이 앞으로 좋은 시세가 나올 거예요. 이번에 깡통을 다 내가지고. 작년 8월 6일 이후에도 시세가 많이 좋은 게 많이 나왔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종목 찾는 작업을 꾸준히 하셔야 되죠. 그죠?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잘 내는 분들하고 옆에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죠. 그래야 돼요, 여러분. 자, 오늘 마지막으로 아주 멋있는 차트 하나 보고 대한항공 우선주. 오, 이거 뭐야? 야, 이거 뭐 아주
대한항공 우선주가 이렇게 멋있는 시세를 줬네. 근데 보세요. 여기 매수하고 오랫동안 기다리잖아요. 근데 투자가들은 태반은 뭐죠? 매수해서 바로 수익을 내려고 그러죠. 매수해서 1년 가져갈 생각하세요. 네,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성공합니다. 매수해서 오늘 당장 수익을 내는 건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. 이 고통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슬기롭게 견디고 차트도 많이 보시고 책도 많이 읽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